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 김선우입니다. 네, 오늘은 2009년식 아반떼 HD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 키로수는 149,639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오늘 고객께서 의뢰하신 내용은 하체 소음이에요. 하체 소음을 위반한 데는 아주 여러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10만km가 넘게 운행하신 차량들은 하체 부품을 수리하지 않으셨다면은 정비사들이 유추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점검이 또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저희 고객께서 약간의 힌트를 주셨어요. 작년 겨울에 사고로 인해서 하체 쪽 부품을 많이 손보셨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부 내역을 갖고 계시진 않으세요.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내역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가지 소소한 팁을 드리면은 만약에 큰 사고가 나셨었다, 일반적인 수리를 많이 하셨을 경우 그건 정비 내역을 갖고 계시다면은 다른 부분에서 정비를 하실 때나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떠한 부품을 교환하는지 알고 계시다면은 중복된 수리를 막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고객께서 주신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 힌트를 중점으로 해서 테스트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바로 나네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아스팔트 도로인데 바로 잔소음이 나고 있습니다. 달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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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그닥. 일반적인 하체 소음과는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이 드네요. 조금 더 주행을 하고 또 약간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고요. 오히려 방지턱을 넘을 때는 소음이 좀 덜하네요. 쇼크 옵서버의 그 특유의 소음을 빼고는 다른 소음은 안 나요. 네, 영상에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미세한 달그락거림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잔진동에. 아, 이건 좀 뭔가 기분 나쁜 소리인데. 자, 일단은 샵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체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운전석 쪽 타이어에 유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좌우의 유격과 상하의 유격. 좌우와 상하의 유격은 전혀 없네요. 자, 그리고 쇼크 옵서버의 스프링을 잡고 한번 또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전혀 스프링도 유격이 없네요. 간혹 스프링이 딱 깨져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육안상으로는 일단 문제가 발견되지 않네요. 일단 차량 올린 상태에서 또 다른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조수석으로 배제를 하고 소음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운전석 쪽부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캘리퍼의 유격이 발생해도 이제 소음이 발생을 하죠. 네, 일단은 유격은 없어요. 캘리퍼의 유격이 있을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소음이 안 나고 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때는 또 소음이 나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캘리퍼 쪽은 아니라고 일단은 유추합니다. 가장 소음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스테빌라이저 링크죠. 링크 이렇게 강한 힘으로 움직여서 보고. 네, 전혀 유격이 없습니다. 딱딱하네요. 스테빌라이저 링크의 볼이 불량할 경우 스테빌라이저를 툭툭툭 때려봐도 따가닥 따가닥 소리가 발생하죠.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소음의 원인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비슷한 소음을 낼 수 있는 것이 CV 조인트, 등속 조인트라고 하죠. 등속 조인트의 유격이 과하게 있을 경우에도 소음이 발생을 하는데 현 차종 같은 경우는 CV 조인트의 유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작년 겨울에 사고 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고 수리는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펠타이어를 탈거를 해서 루안 볼이나 아니면은 쇼크 옵서버 쪽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타이어를 분리 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 링크 위쪽 부분, 볼 위쪽 부분을 너트를 분리를 해서 혹시라도 숨겨진 유격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혀 유격은 없네요. 소음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분리하기 쉬운 것이 루안 볼이죠. 쇼크 옵서버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장착을 하지 않겠습니다. 루안 볼은 이렇게 또 17mm 볼트 두 개로 체결이 되어 있어요. 뭐 이거 빼서 확인하는 건 일도 아니죠. 볼트만 풀어서 움직여보면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소음이 발생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어우, 먼지. 자, 이렇게 로우한 볼을 너클과 분리한 후에 움직여보면 어우 빡빡하네요. 짱짱하네. 자, 오른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 손일까요? 힘들어 빨리 형. 힘들어.
제대로 땡기라고. 응? 대롱대가 매달려 있어, 빨리. 개자치 정도면? 네. 솜나루. 이 정도면 홈 안 나죠. 홈 안 나지. 자, 다시 이 부분은 장착. 자, 그 다음 대망의 쇼크업 쇼버. 일단은 쇼버 쪽에 스피드 센서 브라켓이 장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풀어주고, 브레이크 라인에 또 브라켓도 풀어주고, 이 두 가지를 풀고 쇼크업 쇼버 고정 볼트를 위아래를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부터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분리해놓고 볼트 두 개를 분리하겠습니다. 이 볼트랑 노트가 자른 것도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볼트와 노트는 너트 쪽을 공략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너트 쪽을 공략을 하겠습니다. 어우, 잘 풀려. 아, 너무 좋아.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위에 거. 어우, 안 빠지냐? 안 쩔었어. 어? 뭐야, 이거? 아, 얼라이먼트. 맞추려고 갈았네. 아, 볼트 갈았네. 싹 갈아버렸네. 여기서 속 났을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지. 어, 너트는 여기서 조여지니까 이 공간이 붕 뜨잖아.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지. 네. 어, 여기서 속 났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속이 난 거면 간단하게 붙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볼트 이 부분을 갈아낸 이유가 뭐지? 캠버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캠버를 맞추기 위해서 간혹 이렇게 갈아버리는 경우가 있지. 그렇죠. 이게 사고차라고 했었거든. 신품으로 교환한 후에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를 한번 봐봐서 잘 나오면은 이상이 없는 거죠. 일단 교환. 제 짜잔, 볼트와 너트를 준비했습니다. 똑바로 잡아라, 가젯트 카메라. 네가 카메라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술 한 먹을 때 손 떨려. 볼트와 너트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야지. 오랜만에 일하려니까 힘든데. 종종 해요. 찍고 있어? 응. 잘 찍으면 내 탓이고, 뭐 안 찍히면 카메라 탓이지 뭘. 카메라 끄고 가서 토크값 확인해 와. 지가 맨날 형이 하던 거 아니야. 일단은 정확하게 다 조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풀었던 12mm 볼트 두 개를 장착을 한 후에 소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빨리 테스트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안 났으면 좋겠네요. 많이 나면 이제 저는 멘붕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가제트와 쇼미더머니에게 이 일을 그대로 넘기고 저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받아야 나 가게 집에. 만약에 소리가 나면은 형 간다. 너래. 형 시운전 나갈 때 나 집에 갈 거야. 난 몰라. 네 생각에 소리가 날 것 같냐 안 날 것 같냐? 안 나야 집에 가지. 그렇지. 안 나게 기원해라. 아, 근데 진짜 소리 안 났으면 좋겠다. 제발. 가제트, 가을이다. 봐라, 이렇게 이 벼들이 고개를 숙였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일지 모르냐? 머리가 벼서. 가벼워서? 네. 내가 가벼워서? 네. 인정. 가제트와 테스트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비포장도로고요. 아, 비포장도로 아니지? 시멘트 도로? 농수로길? 반포장. 포장은 포장인데 반포장. 아까 급격하게 소음이 발생했던 코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제가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님이 저희 샵에 5년차 단골분이신데 이 차를 아드님께 드린다고 하네요. 아드님이 취업을 나가셔가지고 아드님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완벽한 상태로.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형이 너희를 생각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야. 부모의 마음이. 편의점 좀 잠깐 가죠. 왜? 본드 사러. 입 붙여버릴게 그냥. 어,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조용히 해, 조용히. 어때? 지금 소음 안 나는데? 전혀 안 나잖아. 현재 키로수에, 현재 연식에 이 정도 하체 소음이면은 아주 훌륭한 거야. 일단 핸들 쏠림도 없고. 이 정도면 소음 없는 거. 아,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 네, 소음이 잡힌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얼라이먼트를 또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사고 수리 후에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거고, 전반적인 다른 부분들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영상 뒷부분에 또다시 수리한 영상이 없다면은 이 차는 모든 수리가 다 완벽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웃냐? 그건 형 생각이고. 자,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의 시작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하고 춥죠. 감기 조심하세요.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술료는? 형, 내가 그때 내가 다 했어. 형이 언제, 오늘 형이 혼자 다 해. 자, 기술료는 언제나 항상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 쳐. 얼굴 하려.